안 믿었던 박정희 대통령이 왜 이런 합의서를 만들고 이런 성명을 인정하는 척 했느냐. 예, 여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예. 남북 공동 성명이 있고 나서 106일 뒤에 현대사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1972년 7월 4일 그리고 106일이 지난 72년 10월 17일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뭡니까? 이 선언이 나오면서 박정희 정부 18년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네. 제3공화국, 제4공화국으로 나뉘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선언이 나와요. 네. 이게 뭐냐면 바로 네. 이게 뭐냐면 바로 10월 유신이라는 겁니다. 10월 유신. 네. 10월 유신. 유신. 네. 특별 선언.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저녁 7시를 기해 민족의 살길을 찾기 위한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우리의 모든 체제의 유신적인 일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유신적인. 비상 개엄 안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뭔가 들고 일어날 걸 아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시회나 이런 건데 그렇죠 전시회나 진짜 전시회나 이런 건데 국회 해산 와 국회도 해산 이야 유신 언급 발표 10월 유신 특별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복고를 다룬 그런 드라마들에서 이때 배경 많이 종종 등장을 하죠.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체제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근간이 다 뒤흔들어 망가지고 그냥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희한한 형태의 나라로 바뀐 그런 것입니다. 미얀마 이런 데 보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유신 체제 내용을 좀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삼권 분립 이건 뭐냐면 입법, 사법, 행정 서로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신은 이걸 다 무너뜨린 거예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밀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통령이 사법부의 법관을 임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이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마저 주어져요.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그냥 다 틀어주고 있는 어찌 보면 조선의 왕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아, 조선의 왕은 굉장히 제약이 많았죠. 아니 되옵니다. 예. 아이고, 너무 피곤하죠. 예. 죽여주시옵소서 전하. 못 살아. 유신헌법 제정할 때 이제 박정희가 긴급 계엄령을 내렸는데 계엄령이라는 게 보통 이제 전쟁이 나거나 내후 외환이 있을 그렇지. 때 이럴 때 내리는 건데 갑자기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갑자기요? 국가에서 우리의 인신을 구속할 때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그렇지. 뭐 등등등등. 심지어는 그 국회의원들이 또 끌려가가지고 고문까지 당하고 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 그러니까 이때가 사실 한국 민주주의 죽음이죠 사실은. 이때부터 막 그러면 막 장발 단속하고 치마 길이 단속하고 우와. 남잔지 여잔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청년들 그 지저분한 모양이 과연 멋있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머리를 깎아주고 응하지 않을 때는 즉결 재판에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비슷하네요. 결국 북한하고. 근데 아니. 국회의원 3분의 1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법 기능을 완전히 그 행정부 대통령이 근데 틀어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예, 3분의 1은 이미 자신의 어떤 여당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나머지만 선거하는 거죠. 지명을 해요. 대통령이 딱딱딱딱딱 지명을 하면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또 그렇지.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맡기면 거기서 찬반 투표를 하는데 얘들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 찬반이 아니라 통째로 딱 가지고 찬성 반대. 어머. 100% 찬성이지. 북한이네. 딱 북한이란데요, 글쎄. 그러니까 선거가 아닌 거야. 박정희 찬반 투표를 하는데 박정희가 그때 뭐냐 99.9% 와. 그러니까 0.1%를 왜냐? 박정희 한자를 잘못 써서. 그렇지. 아니 그.